비가 on, at, by, with, about 공부하겠습니다. 자, on vacation, 휴가 중, on television, 텔레비전에서 방영 중, 이런 말이죠.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방송 중, on the phone, 통화 중, on fire, 화재, 불이 일어나고 있는, on time, 늦지 않게.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 하나씩 보죠. Jane isn't at work this week. Jane은 이번 주 일하지 않는다. At work, 그러면은 일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근데 isn't가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she's on vacation. 그녀는 휴가 중에 있다. 그래서 Jane은 이번 주 일하고 있지 않다. 휴가 중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we watch the news on television.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시청했다. 텔레비전에서 방송 중인 뉴스를 시청했다. We listen to the news on the radio. 우리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Listen to 그러면은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I spoke to Rachel on the phone last night. 나는 지난밤 전화로 레이첼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So on the phone 그러면은 통화 중 전화로 이런 뜻입니다. The house is on fire. 자, 그 집이 불타고 있다. On fire 화재 중 불타고 있는. 자, call the fire department. 자, 소방서에 전화를 해라. So department라는 말은 부서란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화재를 담당하는 부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자, was the train eight? Was the train late죠? 좀 잘못됐습니다. 타이핑이 잘못됐어요. Was the train late? 기차가 늦었니? No, it was on time. 아니, 제 시간에 왔었어. On time, 정각에, 제 시간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at 공부해보죠. 자, at 21, at the age of 21, 21살의 나이에. 자, at 50km an hour, 시속 50km의 속도로. at 100 degrees, 100도씨에, 100도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이, 그 다음에 거리, 속도, 그 다음에 온도 이런 말들은 전치사 at을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Lisa got married at 21. Lisa는 21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Get married, 결혼하다라는 말이죠. 자, at 21 이거 대신에 at the age of 2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a car uses more gas at 7 miles an hour than at 55. 자, 자동차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 자, 언제? 시속 55마일보다도 시속 70마일에서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 여기서 an hour, 시속이란 말이죠. 시간당 70마일의 속도를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at을 씁니다. So at 55 이 말은 at 55 miles an hour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Miles an hour 이거를 두 번 겹쳐 쓰기 좀 그러니까 55 이렇게만 썼습니다. 자,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자, 물은 100도씨에서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Boil 끓는다. Celsius 100도씨 섭씨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온도, 자, 속도, 그 다음에 나이 전부 다 전치사 s 썼다는 거. 자, 그 다음 by를 보겠습니다. by 더하기 교통수단이에요. by car, by bus, by plane, by bike. 자, 여같이 교통수단이 나오는데 교통수단 앞에 어라든가 혹은 너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명사가 나옵니다. Do you like traveling by train? 너는 기차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니 by a train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by train 이렇게 썼습니다. Jane usually goes to work by bike. 그 Jane은 자전거로 대개 직장에 다닌다. 여기서 by a bike 이렇게 안 하고요. by bike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하지만 도보로 달린다라고 할 때는 on foot라고 합니다. on foot 걸어서라는 말이죠. 자, you can't get there by car. 너는 자동차로 거기에 갈 수가 없다. you have to go on foot. 너는 걸어서 거기에 가야만 한다. 이 말은 you have to walk 이런 말이죠. 걸어서 걸어가야만 한다. 자, 그다음 a book by, a painting by, a piece of music by. 여기서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말이 되겠죠. 뭐뭐에 의해.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은 누가 지은, 누가 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hard times 하고 Charles Dickens 이렇게 되죠. 자, hard times 어려운 때란 뜻이죠. 책 제목이고요. 자, 누가 썼어요? Charles Dickens가 썼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자, any books by Charles Dickens. Charles Dickens가 쓴 책이죠. 자, have you read any books by Charles Dickens? Charles Dickens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냐? any 의문문이니까 any를 썼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have read 현재 완료로서 경험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 다음, who is that painting by? 그 그림은 누구가 그렸냐? 자, who, 자, by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란 말이죠. by whom 이런 뜻인데, who가 앞으로 나와서 이와 같이 썼습니다. 자, 이거를 whom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봐봐, whom is that painting by? 누구에 의해서 써졌냐? 원래는 whom이라고 써야 되는데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니까 who라고 썼습니다. 자, 피카소, 피카소가 그렸냐? 이런 말이죠. 수동태 뒤에 by 이것은 뭐뭐에 의해 이런 말이죠. I was bitten. 나는 물렸다. 개에게 물렸다. 개에 의해서 물렸다. 이런 말이죠. 자, 원래 bite 그러면은 물다 이런 말이고, 자, 과거는 bit,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bitten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with, without,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자, without, 뭐뭐가 없는 이런 말이죠. 또는 뭐뭐를 가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뭐뭐를 가진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 남자가 있죠. 남자가 수염이 꽤 났어요. 그래서 a man with a beard. 자, 수염을 가진 남자. 그러니까 수염을 기는 남자죠. woman with glasses. 자, 안경을 가진 여자. 그러니까 안경을 쓴 여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죠. Did you stay at a hotel or with friends? 너는 호텔에 머물렀니? 친구와 함께 잤니? 이런 말이죠. 호텔에 혼자 잤냐? 아니면 친구 집에서 잤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with. 그러면은, 뭐뭐와 함께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ait for me. 나를 기다려다오. Please don't go without me. 그랬어요. Please don't go without me. 나 없이 가지 말아라. 나를 빼놓고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나를 기다리세요. 나 없이 가지 마세요. 여기서는 없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do you like your coffee with or without milk? 너는 너의 커피를 좋아하냐? 자, 밀크가 있는 커피를 좋아하냐? 밀크가 없는 커피를 좋아하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I cut the paper with a pair of scissors. 나는, 자, 여기서는 종이를 잘랐다. 뭘로 잘랐냐면은 가위 하나로 종이를 잘랐다. 자, 과인은 이제 두 개의 날이 모여서 자르는 도구죠. 항상 복수를 쓰는데 가위 하나라고 할 때는 a scissor 이렇게 안 하고 a pair of scissors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에 with는 자, 뭐뭐와 함께란 말이 되겠죠. 자, 여기에 without은 뭐뭐 없이란 말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뭐뭐가 든, 여기서 with는 뭐뭐가 든, 이거는 뭐뭇이 없는 이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위드만
볼게요. 뭐뭐가 든, 뭐뭐시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with는 뒤에 도구가 나와서 뭐뭇을 가지고 뭐뭐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 man with a beard. 그러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수염을 기른 남자. A woman with glasses. 안경을 쓴 여자. 자, do you know that man with the beard? 너 그 수염을 기른 그 남자 아니? I'd like to have a house with a big yard. 나는 커다란 마당이 있는 집을 갖고 싶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 with는 뭐뭐가 있는, 뭐뭇을 가진. 자, 이거는 뭐예요? 뭐뭇을 기르고 있는. 자, 직역하면은 뭐뭇을 가진, 수염을 가진 남자니까 기르고 있는 이런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뜻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여기에 with는 무슨 뜻이 될까요? 뭐뭇을 쓰고 있는 이런 말이죠. 뭐뭇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착용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about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자, talk, speak, think, hear, know about. 뭐뭇에 대해서 말하다, 이것도 말하다죠. 생각하다, 듣다. 알다 이런 말입니다. 자, some people talk about their work all the time.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항상 자기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I don't know much about cars. 나는 자동차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자 이와 같이 동사 뒤에 about을 쓰기도 합니다. 동사 뒤에 about 썼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이 명사 뒤에 about을 씁니다. 그러면은 뭐뭇에 관한 이런 말이고요. 여기 about은 뭐뭇에 관해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는 뭐뭇에 관해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는 뭐뭇에 관한. 그래서 명사를 수식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112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